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댓글 써보세요 한번. 많습니다. 있습니다. 정말요. 피부를 망치는 습관 하나만이라도 습관을 교정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나간다면 백날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제품 좋은 거 쓰면 뭐합니까? 오늘 진심 어리게 정말 오늘 내가 열배를 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 씻고 자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그냥 귀찮아서 안 씻는 사람도 많아요. 뭐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피부의 비결은 잘 씻고 자는 거래. 어? 안 씻고 자는 사람도 있어? 많대요. 어?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내가 너무 당황해서. 여성분들 좀 뜨끔하신 분들 있죠. 특히 메이크업 하시고 안 주무시는, 그냥 주무시는 분들. 피지 분비는 계속 증가해 있는데 몸을 다 막아놔서 피지는 못 나가. 자, 그러면 당연히 간에서 젓갈 여드름이라든지 피부에 트러블 같이 모낭염 같이 그다음 또는 여드름처럼 되게 병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씻고 주무셔야 되죠. 그래서 자, 이거 난이도 1 너무 쉽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씻고만 자면 되니까. 난이도 쉽죠? 예, 이 정도면 다 통과하셔야 되죠. 두 번째, 여러분들 발, 손 이거 한 15분 이상, 20분 이상 계속 물 담가놓으면 피부 건강해져요? 불죠. 피부가 분다는 이야기는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간혹 팩 중에서는 그런 함량이 되게 풍부하거나 많아서 오랫동안 둬도 되게 좋은 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팩들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피부에 닿는 수분 양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은 오히려 약해지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그 주변에 있던 균들이 다시 그 살을 통해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쌀 여드름 같은 증상들이 생기거나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간혹 팩을 심지어는 하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팩에 붙어있는 성분들도 오래 있지만 수분이 날아가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들까지 나중에 최종 더 날아가게 만들어줘서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거나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고치면 되는 겁니다. 점수는 한 20점 정도? 그냥 팩은 꼭 권장 시간에 절대 오버나이트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중에서 턱 구울 수도 있고요. 되죠. 흩들어 이렇게 자다 보면 되기도 하죠. 생각보다 정말 안 좋은 습관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피부에는 정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존재를 하죠.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되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 같은 경우는 피부가 되게 건조하죠. 근데 가슴이나 등이나 얼굴이나 두피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는 피지 분비가 많은 피지를 좋아하는 균들이 세팅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다른 균들 세팅들이 다양한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분포가 다른 환경에서 계속 내가 손을 통해서 뭔가 닿는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속 뭔가 닿게 되면요. 이런 세균의 분포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다 피부가 조금 민감한 분들이라든지 장벽이 조금 무너진 분들은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서 피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핸드폰 이거 들고 있으면서 닦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진짜 세균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밖에 두고요, 만지고요, 가방에 넣었다가 빼고요. 아, 여보세요 하잖아. 여보세요 해야죠. 실제로 이런 닿는 행동 그 자체가 상당히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총들을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겁니다. 정말 내 얼굴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닦는 거 있으면 늘 닦거나 뭐 이런 과정들 때문에 매번 우리가 손을 씻을 수도 없고 매번 뭔가를 하기가 되게 힘들다면 얼굴에 손 안 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안 와닿나 봐요. 씻고 난 뒤에 어떤 제품 어떤 방식으로도 씻고 난 뒤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 얼굴이 만약에 당긴다면 일단 거기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내 얼굴에 있는 지질들,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막들이 결국 어때요? 씻겨 나간 거잖아. 그러면 내가 되게 피부가 건조해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되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안 건조한 분들이 있어요? 다 건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클렌징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클렌징을 과하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거야. 보습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도요. 원장님 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평생을 그렇게 해왔잖아. 그냥 그 건조한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내 원래 디폴트 값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피부가 계속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클렌징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 60초 세안법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냥 메이크업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가볍게 1분 안에 세안을 끝내시는 방법을 쓰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가볍게라도 그냥 클렌징을 하셔서 그냥 폼만으로도 1분 내에 끝내시면 돼요.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은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요. 2차 세안으로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다시 60초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3분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뭐 되게 잘 안 지워지는 메이크업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선크림을 되게 두꺼운 걸 발라서 되게 잘 안 지워지는 무기자차를 사용했다거나 되게 오일리한 느낌이 드는 걸 쓴다. 그럼 당연히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클렌징 크림을 써서 그런 오일을 빨리 제거를 해주는 부분들을 충분히 집중해서 클렌징을 하다 보면 그 부분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지운다고 생각을 하고 2차 세안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원장님 그렇게 해도 저 너무 잔량감이 많이 났는데요. 그 제품 쓰시면 안 돼요. 클렌징을 너무 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환경 그 자체가 피부를 계속 민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찾으세요. 바꾸시고 실제로 그렇게 충분히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못 고치세요. 사실 이야기만 들어서는 되게 쉬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난이도가 높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50점 정도.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클렌징 시간 줄여주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0F 얼마나 자주 가세요? 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나 100F 얼마에 한 번씩 간다 댓글 써보세요 한번. 심지어는요 100F가 하나밖에 없어서 갈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요 6개월 이상 그대로 두는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베개를요, 10분, 20분 베는 거 아니죠. 6시간, 8시간 동안 베개를 베요. 6시간, 8시간 베개를 베는 그 장소가 지저분해. 그럼 내가 첫날, 백날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제품 좋은 거 쓰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환경에 나는 그대로 닿는 거잖아. 자, 베개를 이렇게 대면 얼굴에 닿잖아요. 이렇게 닿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자, 봐요. 비타민C 파우더를 이렇게 좀 많이 바르고 자면 저녁에 이제 우리가 항산화 효과를 때문에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특히 엘라스코비게 시대 같은 경우는 산화 반응이 좀 잘 생겨서 약간의 노랗게 색깔이 좀 바뀌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바르고 자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베개에 묻어요, 이게. 베개는요, 그냥 그 자리에 비타민C 파우더가 약간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산화가 돼요, 살짝.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점점 노랗게 바뀝니다. 비타민C 파우더를 항상 열심히 바를 때 너무 갑자기 베개포가 지저분해, 노래지는 거예요. 어? 내가 베개포가 노래질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막 염색을 한 것도 아니고 비타민C더라고요. 내가 바른 것이 내 피부에 흡수가 되기도 하지만 꽤 많은 양은 발랐던 그 부분이 닿는 베개 부분에 결국 묻게 되고요. 비비게 되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색깔이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묻어있던 소량의 비타민C들이 점점 얼룩이지기 시작하면서 노랗게 바뀝니다. 파우더 매일 저녁에 바르시는 분들, 흰 베개 쓰시는 분들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거든요. 정말로 저는 베개포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색깔 있는 베개색을 쓰지 말고요. 반드시 흰색을 써서 내가 반드시 그 상태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진짜 귀찮아요, 솔직히.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저는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개포 꼭 확인하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해보시면 정말 이거 피부 좋아지는 것들 꼭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흰색으로 꼭 바꾸시고 자주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트러블 나면요 가만히를 안 둬요. 아,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몸에 뭐가 나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지고 걸리면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뭐라 하지? 툭 떨어져요. 되게 시원해. 저도 뭐 피부과 전문이지만 저 안 한다 이렇게 말 못 저도 저 적시 합니다. 원장님 짜도 안 나와서 정말 있는 힘껏 다 짜가지고요. 색소침착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얼룩 짜고 다 피부 까져서 오시는 분들 정말 생각보다 많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무조건 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피부의 세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세요? 진짜 집 이기는 힘 정도가 아니고요. 타노스급이야. 세포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게 염증상은 생겼어. 근데 그거를 손으로 그냥 자, 그러면 이게 밖으로 나오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 손으로 누르는 압력이 실제로 되게 꾹 누르면서 조직 세포들은 더 터지게 되고요. 터지면서 그게 더 염증 반응을 유도시키게 되죠. 농처럼 생기는 고름들 보이죠. 고름들 생기니까 이게 나올 것 같거든. 그럴 때는 반드시 밖에 있는 부분들 살짝 오픈을 시켜주고 살짝 눌러주면 그게 밖으로 살짝 밀려 나오는데
그것도 기어코 끝까지 빼고 싶은 마음에 꾹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심해지고요. 그 안으로 확 들어가면서 더 염증 반응이 커지면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조직 세포, 자 우리가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들이 다 이겨지면서 세포가 안에서 막 터지기 시작하죠. 세포가 터지면서 특히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멜라닌이 들어가 있잖아요. 멜라닌이 막 터져 나오죠. 이런 것들이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이 나와 결국 뭐가 생겨요? 색소 침착 꼭 오게 됩니다. 그럼 뭐 우리가 아하나 바 성분들 들어가 있는 패치를 좀 발라줘서 기본적으로 약간 진정시켜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자극 실제로 손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좀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아주 섬세하게 하겠다고 면봉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또 면봉으로 또 이렇게 또 꾹꾹 눌러서 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많죠? 아니 뜨끔뜨끔 아니라 광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저는 한 80 정도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꼭 고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그렇게 빨갛게 올라왔는데 농이 안 차는 것들은 절대 손 대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여드름 중에서도요.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해서 안쪽이 단단하게 있고 아무리 그걸 짜도 밖으로 배용되지 않는 그냥 염증 덩어리가 탁 모여있는 그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주사를 맞는 겁니다. 병변내 주사요법이라고 해서 여드름 부분에 주사를 톡 맞아주면 그게 바로 가라앉아요. 약을 먹거나 약을 발라주면 바로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것들이 안쪽에서 조직들이 무너지면서 농이 생기죠. 농포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노랗게 되면 그 노랗게 된 부분들을 살짝 열어주고 그냥 그 부분만 살짝만 열어줘도요. 배농 현상이 생기면서 점점점 그 염증 반응을 주는데 그 상태에서 또 짠다고 꾹 누르면 그 안에 남아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더 안으로 더 들어가거나 누르는 그 힘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더 지리겨서 더 문제를 일으키게끔 만들어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만이라도 습관을 교정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나간다면 여러분들 피부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오늘 진심 어리게 정말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피부 건강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피부가 더 좋아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열심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